차. 스토리 봐봐. 어떤 협상가의 단점? 어떤 협상가? 뭔 소리야? 어떤 협상가? 교섭이 없네. 아 이거 써 빨리. 어떤 협상가? 겹친. 강경한. 비슷해. 터프한. 디스어드밴티지스가 뭐야? 단점. 그래. 강경한 협상가의 단점.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위에 거 썼지?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눈 떠. I'm back. 자, 3번까지 읽겠습니다. 3번까지. 보이비아. 자, 3번까지 보자. I have known several negotiators guilty of hubris. 나는 어이 이렇게 꾸며줘. Hubris가 뭐야? Hubris. 자만. 그렇지. 자만의 죄가 있는 여러 협상가들을 알아왔어. 오케이. 자, 유이어. 3번 봐. Arrogance가 뭐니? Arrogance. 교만. 건방짐. 비슷하지? 건방. 자, 2번 갑니다. They often dig their own graves. 그들은 종종 자신의 무덤을 파. Because once they have made a take it or leave it offer. 왜냐하면 여기서 once도 접속사입니다. 그럼 무슨 뜻?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들이 얘들아 take it or leave it 뭐야? 봐봐 가져가거나 남겨둬라 가져가거나 남겨둬 뭐야 협상의 여지가 없는 오케이 일단 그들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했다면 they can tolerate the thought of losing face 아 미안해 이거 tolerate 이거 원래 문제지 원래 문제가 tolerate에 괄호가 쳐 있지 아 미안해 이거 파란색 아니야 미안 자, lose face가 뭐죠? 얼굴을 잃다가 뭐야? 체면을 구기다. 그들은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 By returning to the table,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존심이 세가지고 협상 그냥 안 되면 협상하러 안 가는 거야. 지 무덤 파는 거죠. 자, 3번. 당신은 주장할지도 몰라. 데디아를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뭐죠? 후이야. 뭐니? 가주? 뭐야 이거? 진주. 자, 진주어 끝까지입니다. To display toughness and resolve to the other side. 강경함과 resolve가 뭐니? resolve 여기서 명사입니다. 명사 결의 결의 누가 24도로 맞췄네 자 결의 강경함과 결의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강경한 협상가가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 여기 노란색 얘들아 협상 몇 명이서 하는 거야? 협상은 보통 몇, 여러 명이 아니야 협상은 몇 명? 1대1이야 두 명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명이나 두 개면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한 사람 뭐라 그래? The other 그래서 여기 The other side 오케이? 자 4번 TS 써 읽고 빈칸 뭐예요? 강경한 그치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뭐야?
안 읽어봤어? 평판. 그렇지, 평판. 자, 연결사 3개 표시하겠습니다. However, indeed, 정말로. For example, 자, 요 셋 중에 두 개 빈칸 채우기 가능하다. 잘 봐라. 좀 붙어있긴 하지만. 자, 그러나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강경한 것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은 까지가 주어지. ing가 주어니까 무슨 수? 무슨 수? 단수. Doesn't. Doesn't serve you well at the negotiation table.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에게 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Serve. 도움되다. 자, 왜 도움이 안 되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다. 5번 문장 읽고 이유 두 가지 찾아본다. 왜 강경하면 도움이 안 될까? 자, 두 가지 찾았습니까? 뭐죠? 상대가 강경 잠깐만. 미안해. 강경하면으로 바꿔. 강경하면. 에이, 말이 이상하다. 상대가 강경하면 더 큰, 그쵸? 의심과 뭐야? 강경함이죠. 강경함을 가지고 대한다. 자, 그러면 보자. 자, indeed. 정말로 강조, 비슷한 내용이 와요. A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평판은 leads to a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로 이어집니다. 어이, a number of는 많은이고요. the number of는 뭐야? 뭐뭐들의 수.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counterparties will treat you with greater suspicion. 상대방은 더 큰, 자, suspicion 중요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당신을 대할 겁니다. 자, 유의어 2번. 너무 쉽다. 의심. 니네 아는 거 뭐 있어? 뭐라고? 아, suspicion 말고 유의어 보라고. Doubt.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act much tougher than they normally would. 얘들아, would 뒤에 뭐 생냐? 여기 있어? act가 생략돼 있어. 그들이 실제로, 아, 미안. 그들이 보통 행동하는 것보다, 얘들아, much tougher. 뭐야? 훨씬 더 강경하게 행동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알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읽어 보시고요. 빈칸. 야, 조사했어. 강경한 협상가가 몇 등? 꼴찌다. 그래, 꼴찌라고 써. 꼴찌, 꼴등. 자, 이거 마시자. In an investigation, 조사에서 어떤 조사? 얘들아, 간접 입문문 알지? 이거 간접 입문문. 어순 어떻게 돼? 의? 주동. How가 의문사. Bargaining reputation, 주어. Affects가 동사야. 자, 주어부터 봐. 자, bargaining이 뭐죠? 이거 협상이랑 똑같아. 협상. Negotiation 똑같습니다. 영어는 똑같은 말 두 번 쓰는 거 싫어하니까 바꾼 거야.
어떻게 협상 평판이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영향을 끼칠지의 조사에서 캐피는 데디아를 발견했어. 데디아, tough guys finish last. 터프 가이가 꼴찌다 라는 걸 발견했어. 그 다음 meaning that 분사 구문이야. that 이하를 의미하면서 that 이하 people negotiate more aggressively.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협상한다. 누구한테? with those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강경함에 대한 평판을 가진 사람들에게. those who가 뭐니? 뭐뭐하는 사람들 을 의미하면서. 아, 이거 순서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이거 순서 묶으셔야 돼. 자, 순서 묶어보세요. 이거 순서 4. 눈에 잘 띄는 형광펜으로 4. 아, 미안해. 2부터구나. 2, 3 한 묶음. 2, 3 한 묶음. 그 다음에 4, 5 한 묶음. 6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 순서 딴 학교에서 이 순서 문제 엄청 많이 나왔다. 순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10분 쉬겠습니다.